2021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언더더 변혜지. 이 세계를 내가 구했어.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린다. 폐허가 된 도시에 둘러싸여서 꿈속에 나는 아름다웠다. 나의 아름다움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였다. 눈을 빼앗길 만한 장면이어서 나는 이 세계와 어울리는 음악을 마련하였다. 화관 속에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내가 누워 있었고, 살아남은 모든 이들의 행렬로 거리가 잠시 가득 찼다. 나는 어떻게 이 세계를 구했나? 나의 궁금증이 이 세계와는 무관하였다. 연인이 내게 입을 맞추며 엄숙하게 사랑을 맹세하였고, 잠들었던 관객이 영화의 결말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듯이 나는 영문 모를 격정에 휩싸였다.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니야. 내가 꿈속에 나를 향해 소리치자.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일제히 나를 노려보았다. 나는 행렬 속으로 뛰어들었다. 나의 격정이 나와 무관하였고, 화관에 누운 내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. 비로소 이 꿈의 구성 방식을 알것 같았고, 나는 이 세계에 두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. 202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언더독 변해지 시인의 시였습니다. 이 시는 그 철학적 사유가 굉장히 깊은 시 같아요. 시인이 정말 그 철학적 사유로 이 시를 썼는지 그건 제가 알수 없지만, 이 시가 상당히 철학적 사유가 깊어 보여요. 여기서 꿈이라는 언더독을 먼저 좀 제목을 봐야겠죠. 이 제목에 언더독이라고 그래요. 언더독. 이 시에서는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죠. 근데 두 사람처럼 분리돼 가지고 나와요. 언더독. 자기 어떤 그 꿈속에 있는 자기와 또그 꿈속에 있는 자기를 보는 관찰자로서의 자기, 이 둘이 존재하는데 마치 소설에서 없는 1인칭 시점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죠. 언더독은 우선 제목의 언더독은 개싸움에서 개가 밑에 깔려 있는 개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. 그 언더독은 패배할 확률이 99%죠. 그런데 위에서 누르고 있는 개를 탑독이라고 해요. 네, 그래서 이길 확률이 99%. 이 시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자기, 이두 명의 자기 중에서 하나는 탑독으로 인식이 되고 또 하나는 언더독으로 인식이 됩니다. 이 시에서 꿈이 나오는데 이 꿈은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인 것 같아요. 그 플라톤에서 그 이데아와 현실로 나누죠. 현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데아가 진짜다라고 말하듯이 여기서 그 꿈을 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. 현실은 꿈이자 또 뭐랄까요? 어떤 좀 약간 현실은 꿈이면서도 자기는 또 따로 있는 거죠. 진짜는. 그래서 그 현실에 있는 자아를 바라보는 어떤 대자적 자아가 현실에 있는 즉자적 자아를 보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를 이해하는 것도 저의 관점이지 이 시의 진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저의 관점에서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자적 자아, 대자적 존재라고 해야겠네요. 대자적 존재와 즉자적 존재를 좀 이해해야 할것 같아요.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은 헤겔인데요. 대자적 존재는 인간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.
그것을 대자적 존재라고 해요. 그러나 특히 그 사물 같은 사물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. 자기 의지대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물들을 즉자적 존재라고 해요. 근데 인간도 그런 즉자화되는 경향이 있죠. 네, 가끔.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시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또 사르트르도 대자적 존재와 즉자적 존재와 뭐 대타적 존재도 또 설명하죠. 사르트르는. 근데 사르트르는 즉 대자적 존재를 자기 의지가 중요하죠. 사르트르에서는 의지대로 어떤 존재하는 것, 그것을 대자적 존재다라고 말해요. 근데 즉자적 존재를 설명할 때 사물을 설명하긴 하는데 사르트르는 예를 들어서 책상이 어느 교실에 있을 때 책상이 자기 의지대로 그 교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사람이 갖다 놔야 거기에 있게 되죠. 그게 이제 즉자적 존재예요.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나 사람이 방에 앉아 있는 것은 누가 거기다 갖다 놔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그 방에 앉아 있는 거죠. 그것을 대자적 존재라고 합니다. 먼저 1련에서 보면 이 세계를 내가 구했어라고 해요. 이 세계는 꿈의 세계고 현실의 세계면서 꿈의 세계, 그림자의 세계인 거죠. 즉자적 존재로서,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이 즉자적 존재로서 내가 있는 그 세계를 이 세계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내가 즉자화되어 있는 것이죠. 2연에서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중얼거린다. 폐허가 된 도시에 둘러싸여 꿈속의 나는 아름다웠다. 나의 아름다움이 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였다. 이 2연이 참 감동적입니다. 나를 사랑하는 이들, 이거는 나를 즉자화시키는 사람들이죠.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규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, 뭐 내가 세상을 구했다라고 말해버리죠. 나는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지도 모르는데.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나를 즉자화시키는 인물들이고요. 폐허가 된 도시에 둘러싸여 꿈속에 나는 아름다웠다. 꿈속에 나는 아름답대요. 사람들이 나를 영웅화시켰지만, 세상을 구한 존재로 영웅화시켰지만, 그게 꿈속에 나는 나라고 해요. 꿈속에 나. 그러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나죠.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존재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즉자화된 내가 아름다웠다라고 해요. 뒤에 보시면 나의 아름다움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였다라고 말하죠. 그러니까 자크 라캉이 그런 말했죠.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해요.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 나의 의지는 무관하였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아니었던 거죠. 뭐 영웅화된 내가 영웅화돼서 아름다운 내가 내 욕망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나의 욕망이 결국 타인의 욕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. 그 존재를 가리켜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눈을 빼앗길 만한 장면이어서 나는 이 세계와 어울리는 음악을 마련하였다. 아유, 표현도 참, 참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지, 그렇죠? 눈을 빼앗길 만한 장면이래요.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나의 장례식이 눈을 빼앗길 만한 장면이래요. 근데 눈을 빼앗길 만하다 이 말은 깜짝 놀란 거죠. 죽어 있어요. 장례식을 치르고 있고, 그 장면이, 나는 이 장면이, 그런 장면이어서 나는, 대자적 존재죠, 나는. 그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. 이 세계와 어울리는 음악을 마련하였다. 이 세계가, 좀
그러니까 그림자의 세계이며 꿈의 세계이고 죽음의 세계인 것 같아요. 음악을 마련했다 이 말은 장래 음악인 거죠. 그러니까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, 만가라고 하죠. 흔히 장례식에 어울리는 음악을 마련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. 만가라고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만가라고 하죠. 화관 속에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내가 누워 있었고, 화관이래요, 화관. 아름답게 꾸며진 널이죠, 널. 죽을 때그 관이라고 하죠. 죽을 때 넣는 관. 저꽃 화자에다가, 잠시만요. 꽃 화자에다가, 널 관자를 쓰잖아요, 여기. 이렇게. 꽃 화자에 널 관자. 화관 속에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내가 누워 있었고, 그 즉자적 존재는 사실 아름답게 꾸며진 사람들이 꾸며놓은 아름다움, 타자의 욕망 속에 죽어 있는 내가 누워있다라고 말해요. 살아남은 모든 이들이 행렬로 거리가 잠시 가득 찼다. 이 잠시에 좀 눈길을 줘야 될것 같아요. 잠시. 사람들이 나의 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나, 그죠? 그 나, 만들어진 나에 대한 관심이 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? 잠시 가득 찼다라고 해요. 나는 어떻게 이 세계를 구했나? 나의 궁금증이 이 세계와는 무관하였다. 이 세계. 현실의 세계인 동시에 또 꿈의 세계, 뭐 장래의 대상이기도 하죠.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세계. 나의 궁금증이 이 세계와는 무관하였다. 나, 그죠? 이 세계는 내 궁금증,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. 이 세계는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아닌 나,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연인이 내게 입을 맞추며 엄숙하게 사랑을 맹세하였고, 제저 방식대로 시를 해석하다 보면 이 행은 또이 연이기도 하죠. 이 연은 좀 가스라이팅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즉자적 존재로서 나를 길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면서, 사랑의 사랑에 규정하면서 그 나를 즉자화시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. 잠들었던 관객이 영화의 결말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듯이 나는 영문모를 격정에 휩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영화 사실 영화의 내용을 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영화 끝날 때 깨가지고 같이 그 영화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죠.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연에서 나오는데 꼭 누가 생각나요? 그래서 격정에 휩싸여서 막좀 뭐랄까요? 그 거친 감정이죠. 좀 슬픔, 서러움, 막 이런 감정에 휩싸였다라고 해요. 그 미국 소설가 조울 벨로우의 그 Seize the Day,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오늘을 붙잡아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. 거기 소설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식장에 가서 섞여가지고 엉엉 울고 막 그래요. 그 장례 그 죽은 자 앞에서. 그 장면이 살짝 떠올랐어요. 이 시인이 그 소설을 생각하고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소설이 아주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. 뭔가 이렇게 깨우치고 막 서러워하는 거죠. 아, 뭐가 잘못됐는데라고.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니야. 내가 꿈속에 나를 향해 소리쳤다라고 말합니다. 그렇죠? 내가 아니할 때 내, 나죠.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나, 그 나를 막 부정하고 있죠. 내 의지와 상관없는 즉자화되어 있는 나를 내가 부정하면서 서러워하고 있어요. 내가 꿈속에 나를 향해 소리치자. 내가 꿈속에 나. 꿈속에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, 뭐 타인에 의한 나죠. 그다음에 그 꿈속에 나를 향해 소리치는 나는 좀
대자적 존재죠. 예, 그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대자적 존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.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잠시만요. 네.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일제히 나를 노려보았다.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대자적 존재인 나를 부정하고 있죠. 예, 그래서 여기서 보면 꿈속의 나, 즉 즉자화 되어 있는 나가 나에게 내가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은 나를 부정하고 있죠. 대자적 존재인 나를 부정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나는 또 행렬 속으로 뛰어들었다. 행렬 속으로 뛰어든 거. 이거 보면 꼭 시스터 데이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같아요. 또 나의 격정이 나와 무관하였고, 그 장례 시스터 데이에서도 그 장례식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. 근데 뛰어들어가서 막 울어요. 자기 서러움을 가지고. 화가 내 눈 내가 나를 보며 웃고, 아니,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. 즉자화 되어 있는,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한, 타자에 의한 내가 웃고 있어요. 어떤 대자적 존재인 나를 보면서 웃고 있대요. 누가 이겼죠? 승자의 웃음인가요?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오히려 대자적 존재가 패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꼭 그렇게 쓴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이 시에 대한 느낌은 누가 굳이 승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,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비로소 이 꿈의 구성 방식을 알 것 같았고 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굳이 진짜 누가 이긴 거예요? 진짜 이긴 것은 대자적 존재인 나죠. 깨달았잖아요. 나는 이 세계에 두고 갈 것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. 나가야 라고 했죠. 두고 나간다. 이 세계죠. 꿈의 세계에서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꿈의 세계, 현실의 세계. 현실의 세계이자 꿈의 세계이자 허상의 세계에서 두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. 최종적인 승자는 진짜 자기죠. 네, 깨달았잖아요. 그런 것들도 대자적 존재로서 자기를 바라보잖아요. 그리고 실체를 알잖아요. 그래서 이 세계에 두고 나가야 할 것들, 그러니까 이것들은 타인에 의한 나, 그죠? 그러니까 타인이 아름답다고 하는 나를, 또는 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나를 이 세상에 두고, 그러니까 허상의 세계, 꿈의 세계에 두고 진짜 세계로, 이데아 세계로 나가는 거죠. 그때 두고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202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언더독 변혜지 시인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